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베드로 전서 3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9 페이지 베드로 전서 3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맘, 맘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지하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의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너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 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연느니라. 아멘. 사도 베드로는 흩어진 나그네 그리고 착하심을 입은 성도들 또 하나님의 교회에 편지를 씁니다. 오늘 3장 1절에서 12절까지는 이 가정에서 아내와 남편과의 관계, 또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 또 8절에서 12절까지는 세상 속에서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런 윤리적인 어떤 도덕적인 그런 삶의 문제들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먼저, 여러분, 3장 1절을 보면 아내들에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아내들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음,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 그러니까 이 말씀은 로고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즉, 하나님 믿지 않고 예수를 믿지 않는 남편과 결혼해서 사는 아내를 말합니다. 지금 여기 본문에서는. 그리고 당시에는 그런 가정이 많이 있었고요. 아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남편은 믿지를 않아요. 하나님도 믿지 않고 예수님도 믿지 않고 말씀도 믿지 않고 그런 사람과 사는 아내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당시에는 정말 조선 시대 못지 않은 더 가부장적인 시대죠. 그래서 남편이 이 남자가 가정의 아내 자녀, 종들, 모든 재산의 권리와 주권이 남자에게 있었어요. 그 여자들은 죄송합니다만,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어요. 종과 똑같고, 아무 권리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런 가정에서 특별히 이 아내가 믿는 종교를 남편에게 이렇게 말한다든지. 그런 거는 상상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이죠. 그리고 남 아내가 남편에게 당신 이렇게 하세요, 뭐 그러면 안 됩니다라고 남편을 뭐 가르친다든지 뭐 이런 부분은 있을 수 없는 그런 사회 그런 관계라는 것을 여러분이 좀 배경으로 아시고 이 말씀을 보셔야 돼요. 그러면 그 결혼한 이 크리스천 그리스도인 이 아내는 그럼 남편에게 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부분을 지금 말씀해 주는데 어떻게 하냐면은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합니다. 이거는 그러면은 아내가 여자가 남자보다 하등하고 열등하고 뭐 주종 관계 그런 것에 복종의 의미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 아내로서 순종하라는.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라 했죠? 어제 하나님의 종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렇게 이어서 이제 가정에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 아내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남편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걸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데. 여러분, 남편에게 순종하라는 거죠. 무슨 얘기예요? 죽게 하듯 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종으로서. 남편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그, 왜 그러냐면,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하나님도 믿지 않고, 예수도 믿지 않고, 이제, 말씀도 믿지 않는, 순종하지 않는 그런 불신자 남편이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네, 그의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랍니다. 당신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셔야 돼요. 그 로마의 씨는 다 우상입니다. 말로 해서 그렇게 개종시키려고 하지 말고, 뭐죠? 행실로. 행실로. 그게 말보다 더 강력하다라는 말을 지금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행실로 구원을 얻게 할수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2절에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는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정결한 행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정결하고 한 남편에게 그 행실을 보여줘라. 삶을 보여줘라. 말로 말로 다 하는 그리스도인이 있고 삶으로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그거를 하라는 거죠. 그리고 3절에 보면 너희의 단장은 이제 외모를 꾸밀 거 아니에요, 그렇죠?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21세기 여러분 외모 지상주의, 그렇죠? 뭐 다이어트, 그 다음에 또뭐 헬스, 와. 성형, 즉 의사 뭐 이렇게 하는데 제일 유명한 이제 아주 그 유명한 음 인기 있는. 학까가 성형외과 의사들 중에도 지금 한류 열풍, 뭐 한류 열풍 하는데, 특히 뭐 한류 화장품, 뷰티, 미용, 이거가 지금 뭐 대세입니다. 대세. 근데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의 단장, 머리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아내들이, 그리스도인 아내들이. 꼭 아내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이죠 그리고 사절에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외모가 아니라 뭐죠?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그래서. 마음에 숨은 사람 이게 뭐예요? 내면 그러니까 마음에 있는 사람이 진짜 사람이에요 이제 겉으로 보여지는 사람도 있죠 외모로. 그런데 이 마음에 숨은 사람 마음은 안 보이잖아요. 거기에 숨어 있는 그 사람이 진짜 사람이라는 거죠. 그내면에 마음에 숨은 사람 어떻게 해요?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해라. 외모는요, 육체는 썩지요. 내면의 영혼은 썩지 않고 영원하잖아요. 내 영혼이 잘된 것이지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순서를 보셔야 돼요. 영혼의 건강 내 영혼은 지금 잘 빚어지고 있는지 내 영혼은 건강한지 내 영혼은 정말 온유한지 내 영혼은 평안한지 이거를 잘 살피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다. 그리고 5절에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자,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는 것. 이게 바로 외모를 꾸미고, 뭐, 금을 차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는 것이 이 내면에. 마음에 이 사람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이건 말씀드렸어요. 그냥 무조건적인 여자가 남편에게 이게 상하 복종 열등 하등 이 관계에서 순종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6절에 그 예로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의 예를 들고 있어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원로 목사님이 예전에 그런 주례하셨다 그러시더라고요. 또 그걸 기억하시는 그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제 결혼하면 그아내될 분들에게 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대. 어, 왕비가 되고 싶으냐? 어? 종이 되고 싶으냐? 왕비가 되고 싶으냐? 왕비가 되고 싶습니다. 그러면 남편을 왕으로 모셔라. <웃음> 그러면 <웃음> 왕비가. 왕비의 대접을 받을 것이다. 아. 저도 이제 주례할때 한번 그 얘기를 한번 해야 되겠어요. 왕으로 대접을 받고 싶으냐? 그러면. 네. 그러면 왕비로 모셔라. 네. 서로에 네. 서로. 근데 요즘 정말 너무나 안타까운 게 우리 지금 여기 새벽 예배 하시는 분들 중에 미혼자가 우리 공세현 전도사님 황상민 청의 둘인데 근데 요즘은 결혼식을 하지 않습니다. 결혼 예배드리지 를 않아요. 목사가 서서 주례할 기회가 없어요. 결혼식엔 가는데 가서 그 가정을 축복하고 기도하고 말씀으로 성경적인 가정 이게 얼마나 축복이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에 믿는 가정을 이렇게 믿지 않는 많은 일같친지다 오시잖아요 결혼식에. 그런데 그게 이렇게 간증하고 또 전도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고 통로인데 요즘 결혼 예식을 안 해요. 공손존사님이야 뭐 예배 꼭 드릴 거고. 황상민 청년도 꼭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근데 요즘 예배 안 드려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 그 가정의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고 하나님이 주인 되고. 이 그리스도인 아내가 왜 남편에게 믿지 않는 남편에게 왜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나의 진정한 주인, 나의 진정한 남편은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믿지 않는 남편에게 순종하고 섬기며 말이 아닌 삶의 행실로, 그 외모를 꾸미지 않고 내면을 가꾸는. 그런 삶을 살수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7절에 보세요. 남편들아,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합니다. 자, 아내들은, 또 어떤 분들은 그래요. 아내들에게는 이렇게 많은 몇절에, 1절에서 6절까지를 말씀하고는 남편들에게는 한절밖에 얘기 안 했다. 뭐또 이거 가지고 따지는 분도 있어요. <laughs> 왜 남편들에게는 한절밖에 얘기 안 하냐. 근데 여기 다 들어있어요. 자, 보세요. 지식을 따라.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뭐야 아내는 육체적으로 신체적으로 더 연약합니다 힘이 남편보다는 남자보다는 그러니 더 그렇게 연약한 자로 그러니까 돌보고 보호하고 사랑해야 할 그런 존재이고 또 하나는 뭐죠 생명의 은혜를 여기. 함께 이어받을 자다. 평등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것만 하더라도 남편이 아내를 정말 동등하게, 평등하게, 그래서 여러분, 가정 안에 남편들이 아내들을 폭력을 한다든지, 무시한다든지, 멸시한다든지, 수치감을 준다든지. 그런 행동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보세요.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합니다. 자기 아내를 사랑하지 못하고, 돌보고, 섬기지 못하고, 보살피지 않고,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으며, 하나님 앞에 기도한들, 그 기도 하나님이 들으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가정은, 가정은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되도록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가 아내와 남편이 함께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을 섬기고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런 거룩한 교회가 되는 성전이 되는 기도가 막히지 않고 예배가 중단되지 않는 그런 은혜 가정 축복의 가정을 여러분 세워 가야 그래서 여러분 모욕이나 수치심, 막 죄책감 이런 주는 이런 행동들 절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 좋은 남편이 되고 좋은 아내가 되는 건 뭐죠?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 그게 먼저라고 한다는 거. 이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8절에 보면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꼭 마지막은 아니지만 이제 그러면 세상 속에서 세상 속에서 어떻게 세상 사람들에게 행하여야 되냐? 믿지 않는 자들에게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그리고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항상 수원의 말씀이, 누가 너 오른뺨 치면 왼뺨도 돌려대고, 우리 가자 하면 심리 가고, 거둬 달라면 속옷도 주고, 구워 달라고 그러면 그냥 주고. 그런 삶살수 있겠네. 너희 의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낫지 않으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느냐. 여기 보세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여러분, 욕을 그렇게 퍼붓는데, 욕으로 갚지 않은 경우 얼마나 있겠습니까? 근데 도리어 뭐요? 복을 빌래요. 이게 됩니까? 원수까지 축복하는 거예 근데,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너를 축복하는 자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야 내가 저주하리니. 여러분, 축복하는 자가 결국 복을 받아요. 축복하는 자가 복을 받습니다.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아요. 축복하는 자를 하나님이 축복하세요. 도리어 복을 빌라. 도리어 복을 빌라. 막 저주하고 싶은 사람이 있고. 막 핀잔 주고 싶고 멸시하고 수치심 주고 모욕하고 싶은 그런 사람이 있어요. 충분히 자격이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야? 긍휼이 여기고, 그 사람의 입장에서, 사람의 마음에서 이걸 살펴볼 수 있는, 근데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우리 부르신 목적이 뭐예요? 축복하라고 부르신 거예요.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가 뭐예요? 복의 근원으로. 그래서 너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하려 함으로 축복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불러 주셨어. 우리 복 주시는 이유가 너 가서 그 복을 유통시켜라. 그 복을 나누어라. 그 복을 흘려 보내라. 너가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한다. 너의 축복으로 세상이 복을 받을 것이다.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 도리어 복을 빌라. 말씀을 여러분 꼭 새기시고 이를 위하여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고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니라 복을 계속해서 흘려보내고 복이 계속해서 이어지게 하도록 저와 여러분을 불러 주셨고 세워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특별히 가정은요, 여러분, 복을 이어가는 축복의 통로다. 가정에서 계속 부모가 자녀에게, 또 자녀에게, 자녀에게, 뭐요? 복을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늘 주신 그 복을 계속해서 흘려보내는 그런 통로로 우리 가정을 세워주셨고, 남편과 아내, 자녀들이 세워졌다라는 사실. 자, 10절, 11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고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여느니라. 아멘, 말씀대로 사십시오. 말씀대로 하나님 복을 주십니다. 말씀대로 혹주신 은혜를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